They asked me, in his prime, who would have won in a no-holds-barred fight? Mike Tyson or Bruce Lee? Hey, listen. I'll be listening. 서로 다른 무술 간의 대결. 많은 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고 최근에는 실제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최강의 무술은 무엇일까요? 많은 논의가 오고 갔지만 이 논쟁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최강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 무술은 제각기 처한 환경과 문화 혹은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함에 대한 기준은 각 무술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야구를 배운 사람이 복싱을 배운 사람을 이기면 야구가 더 강한 무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강의 무술이라고 하나의 무술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중요한 것은 어느 무술이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지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종합격 투기가 유행하며 주짓수, 레슬링 등의 그라운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무술이 강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종합격 투기 이전 K1 같은 입식 타격의 룰을 가진 격투 경기에서는 무에타이, 복싱, 태권도 등의 타격을 위주로 한 무술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또한 길거리 싸움이나 다른 룰이 생긴다면 강한 무술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특정 무술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듯 보입니다. 최근 종합격 투기에서는 룰의 제한이 점점 자유로워져 실전에 가까워지며 다양한 무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종합격 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리, 이소룡입니다. 왜 갑자기 영화배우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소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를 단순 영화배우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권도를 창시해낸 격투 사상가이자 종합격 투기의 아버지로도 불리며 최근까지도 많은 격투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전통무술이었던 영춘권을 비교적 오래 수련한 그는 이후 복싱, 유도, 태권도, 사바트 등 여러가지 무술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이소룡의 발차기는 태권도로 완성되었고 미국 태권도의 대부라 불리는 이중구 총재에게 발차기 기술을 배운 일화는 꽤 유명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박싱 선수, 네. 전제 태권도 배웠죠. 예. 또 브루스 리, 이소룡이, 네. 이소룡이가 저한테 조끼를 배웠어요. 그는 이중구 총재에게 발차기를 배우고 주먹 기술을 알려주며 교류하였고 영화에서 나온 그의 발차기는 태권도 발차기를 매우 닮았습니다. 태권도로 자신의 발차기를 완성시킨 이소룡은 여러 무술을 배우면서 장점들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고정된 무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했기에 자신의 격투 스타일을 고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권도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절권도 이념 중 마치 물과 같이,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려라 등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전을 중시하는 지금까지도 꽤 유명한 이소룡 절권도의 명언입니다. 그는 생전에 절권도가 무술이라 불리기보다는 과학적인 길거리 싸움이라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요. 이 절권도가 바로 현재의 이종격 투기의 시초가 되었고 그 때문에 이소룡은 많은 격투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소룡을 뛰어난 격투가라고 하기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소룡의 체급은 패더급 정도의 173cm에 62.5kg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투기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체급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실 겁니다. 또한 현재의 프로 격투기 선수들보다 펀치 스피드의 공식 측정치가 현저히 느리다고 하는데요. 메이웨더 선수가 최상급의 펀치 스피드를 지닌 선수는 맞지만 속도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느리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소룡은 어디까지나 영화배우로서 실전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남아있는 자료도 거의 없어서 그의 격투를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의 실전 격투 자료는 1967년 가라데 토너먼트에서의 그의 격투 자료입니다.
절권도를 구사하며 상대를 꽤나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경기 영상만 놓고 판단하면 이소룡이 실전에서도 강할 것 같다는 인상을 남겨줍니다. 그 때문에 격투기 팬들은 이소룡과 효도르, 이소룡과 타이슨 등 당대의 강한 선수들과 이소룡을 가상으로 매치해보며 누가 이길지 예상하고 토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ESPN에서 타이슨에게 이소룡과의 가상 격투 매치에 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By the way, Mike, I want to ask you, I was on the Dan Le Batard show recently, and they asked me, in his prime, who would have won in a no-holds-barred fight, Mike Tyson or Bruce Lee? I picked you. Was I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Was I right or was I wrong? Hey, I like to think you were right, too. Yeah, I think you're right. Yeah. Hey, listen, I'll be listening. If Bruce Lee really could beat me in a fight, I would really... I really think, fuck, this is an interesting world. Because that should not happen. Well, it's anything goes. So he could kick, he could knee, he could do a bunch of stuff. You could just punch. Listen, can I tell you something? Yes. All right, so... Oh, fuck. So that's like... That's almost like me and Floyd having a street fight. What do you mean? He's the same size as Floyd. No, he's 135 pounds. Right. So give me a... So that's like... What's the guy Davis' name? Javonte Davis. Yeah, Tank. That's me and Tank fighting. Okay, size difference. Oh, you tell me no. That's no me and Tank fighting. And fighting. Tank got the greatest skills in the world. I'm watching out, and he's fighting me. Me and Tank. Obviously, you would win if it's a boxing match, but I thought maybe... No, it's an all-out fight. Me and Tank is fighting. Oh, you. Bruce Lee's the same size as Tank. I pick you over any of those guys. That's why I picked you over Bruce Lee. All right, but I'm not saying disrespectful or egotistically. I'm saying this is me and Tank. This is the size difference. Me and Tank fighting, and Tank is the greatest martial arts artist in the world. And, you know, that's what I'm saying. That's just all I'm saying. 타이슨은 이소룡과 체급이 비슷한 메이웨더나 페더급 복싱 챔피언인 제르본타 데이비스를 예로 들며 체급의 차이는 프로의 세계에서 굉장히 크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며 이소룡과의 가상 격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말을 완곡히 표현하였습니다. 타이슨은 이 인터뷰가 있은 이후로 중국인들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소룡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존재이고 거의 신앙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타이슨과 이소룡, 효도르와 이소룡 같은 가상 격투 매치에 대한 토론과 투표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소룡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타이슨이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지만 길거리 격투는 룰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뛰어난 이소룡이 급소한 눈을 한 방에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무술 격파가인 쉬샤오동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는데요.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소룡은 어디까지나 영화배우이고 타이슨은 전설적인 헤비급 프로복싱 챔피언이라며 승부는 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소룡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묘지도 미국에 있는 완전한 미국인인데 왜 중국인들이 미국인에게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쉬샤오동과 비슷한데요. 격투기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체급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패더급과 헤비급의 차이, 그리고 타이슨은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며 이소룡은 실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격투 사상가에 가까운 영화배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